주성 엔지니어링 수익들 챙깁시다. 자, 주성은 VIP 회원분들 주성은 다 처리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도 오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15%가 드디어 상승이 나오네. 아, 머리지 같은 야가리 같은 종목 여기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단타로 들어간 건데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버리고 싶지가 않은 종목이어서 제가 일부러 계속 끌고 갔어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 그래서 일부러 끌고 갔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90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지금 터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코스닥이 딱 900선에 지금 걸려있는데 900선을 만약에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오는 이 박스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850에서 900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박스권 장세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90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900선을 뚫었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강하게 비팅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전망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27일이에요. 7월 27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죠. 0.25 정도.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0.25를 생각하고 있던데 금리 인상과 다음 주 목요일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관망의 자세, 현재 공황에서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는 수순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국내 전지,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장비주들이 저번 주 금요일날 일제히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들 조정이 나왔어요. DENT도 그렇고 뭐 PNT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코인테크, 하나기술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아래 구간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들이 한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로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바로 치고 올리는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한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또는 2주일 정도 하락과 조정을 좀 받으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하락과 조정이 나와야 되냐면 상승으로 너무 종목들이 가버리게 되면 따라붙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따라붙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거든. 높은 가격에 계속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조정과 하락의 구간을 거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라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량이 더 튼튼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고 그래서 흐름 자체를 좀 더 지켜보면서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100만원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100만원 넘겨서 시작을 하네요. 아예 자, 장시작 9시 1분 에코프로 105,000원 105,000원 아, 100만원 미만인데, 맞네. 100만원 미만인데, 105,000원을 살 수가 없지. 그러네. 미안해. 그러네. 혹시 사신 분들은 2.5% 수익 나면 던지세요. 2.5% 이상 수익 나면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혹시나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들어가자. 100만원 미만으로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봐. 9시 3분 강원에너지 28,900원 29,000원까지 잡자. 29,000원 강원에너지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7,200원 오늘 강원에너지랑 에코프로 보자. 자, 오케이. 강원에너지 수급 계속 들어오네요. 좋아. 오늘 강원에너지 스타트 라인 한번 봐보세요. 오늘 강원에너지가 스타트 라인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죠. 강원에너지 차트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따라 들어간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 밑에서 시작을 했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전고점 라인을 뚫어주면서 이쪽 매물대 구간 여기를 뚫어주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와요. 30분 차트 보면서도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확연하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지금 강원에너지 에너지를 한번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목표가 근처만 가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네. 너희들이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 목표가 왜 근처만 가면 물량이 쏟아지냐고. 이해를 못하겠네.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거래량 없는 하락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하락인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나오는 하락은 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치고 올립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에코프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세요. 에코프로 혹시 아침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2.5% 이상 되면 알아서들 매도하시 됩니다. 손절가 마이너스 4% 잡고 플러스 2.5%는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 더럽게 안 올라가다. 여기에서 올라갔어야 될 자리인데 이걸 안 올리고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올리네. 아, 참나. 뭐 이런 게 다 있냐. 아, 진짜 주성 엔지니어링도 원래 여기서 올려야 될 자리인데 와, 안 올리고 이만큼 죽였다가 이만큼 올리네. 주성 엔지니어링 수익들 챙깁시다.
자, 주성은 VIP 회원분들 주성은 다 처리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는 그래도 오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15%가 드디어 상승이 나오네. 아, 머리지 같은 야가리 같은 종목 여기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어우 며칠을 더 끈 거야. VIP 회원님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수익들 잘 챙기세요. 단타로 들어간 건데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버리고 싶지가 않은 종목이어서 제가 일부러 계속 끌고 갔어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 그래서 일부러 끌고 갔습니다. 코인테크 뭐 볼 게 있어? 가만히 놔두면 또 올라가겠지. 2차 전지 장비주 지금 조정 구간인데. 조정 구간인데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올라가겠죠. 수급 받으면. 쉬었다 가고 올리고 쉬었다 가고 그러는 거지 뭐.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1833-6014 위에 보이시죠?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00만원이에요. 1년에 100만원. 자, VIP 여러분들 단타 하나 들어갑시다. VIP 여러분들 단타 종목 추천 하나 나갈게요. 매수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자, VIP 종목 나갔어요. 확인들 하세요. 금양 뭐 완전 난리 났냐? 금양 구경하러 갈까? 봐봐 얘들아, 금양 형이 뭐라 그랬어? 금양 형이 했던 말 기억나 너희들? 여기에서 자빠질 때, 이날 자빠질 때, 저번 주 목요일날 금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형이 뭐라 그랬어? 그냥 종가 기준으로 3일선 5일선만 안 깨면 들고 가라 그랬지. 기억나? 5일선 안 깼지. 결국은 다시 치고 올리잖아. 그러니까 장중에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개인들이 그냥 제일 속 편하게 매매하는 거는 종가만 보면 돼, 종가만. 자, 에코프로도 치고 올리죠. 에코프로도 치고 올립니다.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2.5% 이상 되면 알아서들 던져서 수익들 챙깁시다. 에코프로도 101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1만원. 자, 10분만 일찍 종료 좀 합시다.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좀 맞고 오겠습니다. 목이 부었는가 봐. 강원에너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항상 그렇지만 방송에서 언급하고 방송에서 하는 종목들은 무지성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러 올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